여러분, 이 손톱 어떻게 평소에 많이 보십니까? 이 손톱이 내 건강의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영상 제가 지난 시간에 손톱으로 보는 내 몸의 신호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손톱 하나만 보고 병을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질병이 있을 때이 손톱의 변화가 올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손톱이야말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그 환자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영양 상태라든지 외상, 질병력, 또 약물이라든지 독소에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 손톱에 있는 케라틴, 그 기질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든지 손톱 외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들 그러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피부도 푸석해지고 예민해지게 되고 트러블이 자꾸 생긴다더니 또 안색이 굉장히 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진단법에서 망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혈색만으로도 어느 정도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죠. 너 혈색이 왜 그래? 너 안색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피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장육부를 반영하는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턱 밑에 트러블은 자궁의 상태를, 또 위장 안 좋으신 분들은 양쪽 볼에 어떤 트러블이 있다든지 기미가 낀다든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근데 바로 이 손톱도 피부의 일부기 때문에 내 몸속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과 폐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제가 손톱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맞습니다. 곤봉지입니다. 곤봉처럼 생겼다 그래서 곤봉지라 그러는데 말초 쪽으로 혈액 공급이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못의 혈관이 이게 증식되고 확장되면서 일종의 붓는 부종이 발생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핑거 클럽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 사람의 손을 보시면 손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어야지 정상인데 손끝으로 갈수록 곤봉처럼 부었다고 한다면 어머 손끝이 부었나 부종이나? 맞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산소랑 관련된 장기가 맞습니다. 심장과 폐지요. 일반적으로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핑거 클러빙, 그러니까 곤봉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심장과 폐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암 연구소는 폐암 환자에게서 특징적으로 이 핑거 클러빙 현상이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어요. 폐암의 대표 증상 하게 되면 일단 4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 또 호흡곤란, 뭐 가래, 객혈이 대표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폐암 환자의 약 35%에서 이 곤봉지가 나타납니다. 곤봉지는 사실 히포크라테스의 손가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발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슴을 막 움켜쥐고 돌연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장 돌연사죠. 이런 사람들의 손가락을 딱 봤더니, 어머, 곤봉지가 많네? 곤봉 모양의 손가락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혈액 내 산소 함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손 마디마디에 혈관 확장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구나라고 유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곤봉 모양의 손가락이 심장병하고 연관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세요. 곤봉지를 보시면요. 일반 사람들의 손을 보시면 이 각도가 한 180도 정도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근데 곤봉지 같은 경우에는 이 꺾여 있지 않고 손가락 끝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꺾여 있기 때문에 살짝 위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아래로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를 지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봉지는 첫 번째 폐질환과 관계가 많다는 거. 폐암, 폐섬유증, 만성 호흡부전,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결핵 환자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질환에서 볼수 있습니다. 판막이상 있다든지 심장이 안 좋았을 때 곤봉지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화기 질환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성 위장병 환자, 크론병,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환자들에게도 그 곤봉지 손가락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간경화, 암이 있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분의 손톱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봉긋봉긋 솟은 곤봉지 손가락 형태를 보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류 원단업을 하시는데 그 지난 겨울에 감기 한번 너무 세게 걸린 후로부터 마른 기침이 1년 내내 계속이 돼가지고 지금 한여름인데도 계속 기침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마른 기침, 거품 나는 흰가래, 숨 차고
체중도 한 4kg 정도가 줄으셨어요. 극심한 피로감으로 내원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진맥 결과 이 폐혈증으로 인한 천증, 이 천증이라고 하는 게 바로 폐섬유화의 한의학적 병명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폐혈증으로 인한 천증이 의심이 됐어요. 문진 결과 이미 다른 이제 병원에서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고 뭐 별다른 약도 없다고 하고 기침약을 막 하도 해가지고 기침약을 먹어도 별 차도를 못 느끼고 그래서 본인은 이 마른 기침을 너무 이게 심하게 하시니까 기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몸을 가누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호흡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상에서 이런 환자의 맥상을 보면 폐혈증맥이라고 해서 폐열이 가득 차 있고 그 열이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폐열이 차는 것은 폐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폐에 쌓인 열독을 풀어줘서 폐기관지의 염증 그리고 이물질을 잘 뱉어낼 수 있게 말 그대로 청폐 효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이 폐, 계속 폐포의 염증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점점 딱딱해지고 호흡곤란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폐라고 하는 장기는 다른 장기와 다르게 한번 상처를 입으면 이게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폐에 손상을 입으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염증이 폐 주변 조직을 계속 손상시켜서 딱딱하고 굳게 만들거나 조직의 변형을 가져오는데 한번 변형된 조직이 잘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를 깨끗하게, 폐 건강을 우리가 평소에 지키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폐열을 꺼주고 호흡기 면역력을 올려줘서 폐 건강을 지키는 한의학 처방, 청폐윤조탕,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호흡기계의 감염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게 특징이고 주로 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청폐윤조탕 하게 되면 청열, 청폐에 효능이 있는 약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드렸잖아요. 호흡기 면역력을 증가하고 몸의 진액을 이렇게 채워서 내 몸에 있는 어떤 염증 인자를 배출하고 염증 수치를 이렇게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 예전 영상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 보면은 평소에 피부도 굉장히 건조하고 상기가 돼 있어요. 상열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액 고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염증 배출의 악화 인자가 될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청폐윤조탕이 상열을 내려줘서 폐의 열을 꺼주고 그러니까 청폐죠. 진액을 보충하면서 내 몸에 있는 염증 인자를 배출하고 염증 수치를 좀 정상화시켜주고 화농이라든 가래 배출량을 늘리기 때문에 이런 걸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진액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면서 피가 말라가지고 혼탁해진 혈액이 정화가 되고 또 호흡기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내부에 쌓인 염증 부위를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원리를 가진다는 설명을 이미 예전 영상에서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폐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곤봉지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검사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곤봉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샴노드 창문 검사다. 그래서 샴노드 윈도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손톱끼리 한번 맞댑니다. 그리고 손톱 뿌리에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창문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샴노드의 창문이에요. 폐암 환자의 35%, 폐섬유증 앓는 환자의 25%에서 한 50% 정도니까 꽤 많죠. 이런 퍼센트로 이 곤봉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모든 환자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진행될수록 진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게 나타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폐조직이 딱딱해서 그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섬유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폐암으로 될 가능성도 높고 특히 왜 장기간 흡연 경험이 있는 중년층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근데 폐섬유화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호흡곤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침, 또 청색증, 왜 저산소증 때문에 입술 주변이 파랗게 질리는 현상, 곤봉지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폐섬유화가 진행될수록 결국에는 폐 전체가 섬유화가 돼서 호흡곤란하고 결국은 심근경색증 이런 걸로 사망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은 뭐 감기라든지 폐렴처럼 약간 좀 사소하게 느껴지다가 이게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폐섬유증으로 이미 진행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발병 초기에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담배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 폐섬유증의 확률이 일반인의 3배로 증가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두 배가 많고요. 또 고령자, 뭐 60세 이상일수록 많고, 흡연자는 일반인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 외에도 위 식도 역류라든지 기타 감염증이 있을 때그 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폐섬유증이 있으면 꼭 함께 발현되는 질환이 바로 폐암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진행되지 않은 폐를 우리가 염증으로부터 보호해가지고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이 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폐섬유화증의 빠른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기 감염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집에 돌아와서 손 씻으시고 가글 하고 이런 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하시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금연, 흡연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폐암, 폐섬유화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손가락의 특징, 제가 곤봉지라 그랬죠? 핑거 클러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 손가락에 이 곤봉지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 심장하고 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일단 의심을 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머, 난 창문이 안 보여, 다이아몬드가 안 보인다고 하신다면 곤봉지 맞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된다? 숨 차면 호흡기내과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사하시고요. 숨은 안 차는데 가슴 통증이 있고 난 다리가 붓고 누웠을 때 숨이 차다. 그러면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가셔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손톱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6개월간의 내 건강의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특히 이 손톱이라는 거는 정말 천천히 자라요. 한 달에 한 3mm 정도? 그러니까 서서히 일어나는 내 몸의 변화를 누적해서 기록하는 굉장히 기특한 메신저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